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부실 운영 단체로 지목된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로 산하 11개 한글 학교들이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이면서 일부 학교들은 아예 한글 학교 운영 철회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이 지급하던 한글 교육 지원금의 대부분은 주말 한글 학교 부지 임대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규 학교를 렌트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건물을 렌트를 하기 때문에 렌트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지원금을 받아도 받으면 사실 그 거의 그 금액이 그 렌트비로 나갔었어요. 하지만 정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각 한글 학교들은 임대료를 자력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립 회계 원칙을 준수할 경우 각 한글 학교별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교사들은 정부 지원금은 전체 운영비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한국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0% 다 지원을 해준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원금은 우리 학교 운영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받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독립회계 원칙에 의해서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일부 한글 학교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아예 문을 닫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교사들 정말 200불 정도 받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는데 한 달에. 한국은 그 보급이라든가 애들도 뿌리교육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누가 200불 받고 그거 고생하겠어요. 잘한다 해도 지금 할까 말까 할 그런 입장인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본부 이사회가 통합으로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들 스스로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이 위한 뿌리 교육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중앙이사회하고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은 교장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번에는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에서 시작된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이제는 한글과 뿌리 교육의 근본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